지난 일주일도 굉장히 활기차고 활력찬 한 주가 였죠. 그죠? 한 주가 지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성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아무래도 가장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훌륭한 분들이 분들의 참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의 팀 주피터가 좀 빌빌거리는 점이 좀 적지 않았는데 새로운 분들이 오셔가지고 상당히 많은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 우리 일이 더욱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김혜영님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콘티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코딩 프레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코딩 프레임을 거의 완성을 다 했습니다. 정말 거의 90% 정도 완성하셨어요. 90% 완성하셨어요. 이 코딩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 오픈 해시 플랫폼 뿐만 아니라 오픈 해시 플랫폼 오늘 타이핑이 안 되네요. 하고 기타 이제 교통물류라든가 뭐 로지스틱이라든가 에이비에이션 항공 에이비에이션 메디컬 의료 그리고 교육 에듀케이션 등등등등 대략 20가지 분야 되는데 이걸 다 짜셨어요. 이걸 어떤 식으로 짰느냐니까 이런 식으로 짰어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이 오픈에시의 코어 모듈입니다. 코어 모듈에 보시면은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어떤 모듈들 그리고 모듈들 간에 어떤 구성이 어떻게 될지를 다 정리를 하셨어요. 요거는 코어 모듈만 이렇게 돼 있고 요런 것들을 거의 20개 정도를 만드셨어요. 정말 대단히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잘 만들어서 제가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너무 정교하게 해서 이걸 처음부터 이렇게 쳐나가기는 힘들다 그래가지고 왕창 제가 줄였습니다. 이렇게 프랙티컬 코딩 프로시저 되어 있는 거 이건 다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다 잘라버리고 아주 초간단하게 이렇게 줄여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 김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이게 이제 완성된 골격이겠죠. 상용 시스템에 준하는 골격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상용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만한 역량이 저한테도 없고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도 힘드니까 일단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스파링 준비운동을 할 겁니다. 준비운동을 4월 말까지는 준비운동을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5월달부터 이렇게 김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여기에 팀 주피터의 후원금이 지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작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일단 서버 비용들을 하고는 다 세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당분간 그러니까 작은 걱정 없이 일을 진행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니까 요거는 이제 다음 주인데 법인 교육법인 설립을 진행합니다. 교육법인 이걸 왜 이거 원래는 이걸 5월 달에 하려고 했어요. 5월이나 6월 정도. 그런데 아무래도 이 자금이 이 돈이 움직이는 것은 공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같이 그냥 제가 전횡을 일삼는 그런 순실이스러운 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교육법인 설립을 바로 추진합니다. 언제부터 하냐니까 다음 주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 그렇죠.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진행할 거고 이번 주는 상당히 학습의 주안점을 어디에 뒀냐니까 루아라고 하는 언어에다 둘 겁니다. 루아.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이 루아라고 하는 언어를 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루아를 쓰는 이유가 뭐냐니까 그 이유가 그걸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오픈에시 플랫폼을 이걸 그냥 소프트웨어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이건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스트럭처를 만드는 거예요. 인프라 스트럭처는 절대 소프트웨어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드웨어가 따라와줘야 돼요. 그죠?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만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근데 루아는 이 하드웨어를 다루는데 굉장히 훌륭한 언어입니다. 그 인베디드 리눅스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아주 좋은 언어죠. 그래서 뭐 자판기, 인공지능 자동 판매기, 인공지능 화장실 비데 이런 것들도 다 루아를 써서 구성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심플, 굉장히 단순해요. 다른 언어들보다도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이런 데 비해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간결해서 가볍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중요한 거죠.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아주 강력한 기능을, 성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보통 머신러닝 하면은 파이썬, 고, R 이런 언어를 생각하는데 사실 루아가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구글의 딥마인드의 알파고도 상당히 루아를 많이 쓰고 있어요. 물론 C 언어도 쓰고 있습니다만 루아 자체가 C 언어의 익스텐션이니까 그렇게 다르지도 않죠. 그래서 루아를 엄청 쓰고 있다. 머신러닝, 인공지능 분야에서. 그리고 우리 오픈AI 플랫폼 자체가 이게 AI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각 모듈들마다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하잖아요. 여기 코딩을 하다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각 모듈마다 머신러닝 기능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딩할 때 머신러닝 부분은 딱 빼놓고 일단 골격을 잡아 나갈 겁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은 나중에 일단 골격을 잡아 놓고 난 뒤에 코딩 프레임이 어느 정도 코딩이 구성되고 난 다음에 머신러닝 모듈은 별도로 부착을 넣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K-means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머신러닝에 쓰이는 K-means 클래스 스트링 같은 경우죠. 그죠? 데이터 과학,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원래 쓰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머신러닝 쪽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튼 그런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주피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언어가 루아라고 하는 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거 어느 정도 다 일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어랑을 쓰게 될 겁니다. 어랑은 또 용도가 조금 달라요. 다른데 그거는 이제 하이엔드라고 해야 되나? 하이엔드이고 백엔드이고 그렇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주의 학습 조언점은 루아를 접근하는 것. 다음 주의 학습 조언점은 다른 게 또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이클 JS라고 하는 것을 학습 조언점을 두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이제 오픈넷이 이제 골격이 좀 잡혔잖아요. 잡혔는데 가장 간단한 모듈부터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 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니까 그거예요. 미디엄에 지금 글을 계속 잘 올리고 있어요. 미디엄에 아티클 올리고 있는데 요 아티클을 보셔야지 우리가 코딩을 진행하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보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해를 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디엄에 보시면은 어디 갔나요? 미디엄. 아, 여기 있군요. 보시면은 지금 글이 스토리가 몇 개나 올라갔나요? 누군가가 이렇게 열심히 댓글을 달았군요. 열심히 읽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소니오 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보면 15개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15개 올라가 있는데 이게 4월까지 하면 아마 50개 정도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 50개를 다 보시면은 오픈AI 플랫폼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고 왜 이렇게 구성되고 있고 우리가 왜 그런 식으로 코딩을 하고 왜 이런 식의 어떤 펑션들 간의 프레임이죠. 그죠? 아키텍처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엄에 있는 내용, 이 기사들을 학습하시는 분들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처음부터 아주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꼼꼼히 보시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 또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기터에 새로이 기터에 새로운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후원자분들만 별도로 이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들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전용이 후원자 전용이에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 질문과 답변과 코딩에 대해서 상호 토의를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진행해 나가시면 될 겁니다. 요게 지난 한 주 동안 했던 건데 제일 욕본 거는 저는 별로 옆에 구경만 했습니다만은 우리 김 선생님이 요것을 거의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작업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작업인지는 요런 게
여러분 보고 계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코딩 프레임이죠. 오픈에이지 플랫폼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골격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이런 것을 거의 20개를 완성하셨어요. 정말 초인적인. 이 오픈에이지 플랫폼이 굉장히 방대한 플랫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내용은 아직 10%가 채 안 돼요. 앞으로 90%가 더 남아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 이렇게 한 분이 다 정리를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다. 굉장히 수고를 많으셨습니다. 자, 이게 지난주 한 주였고, 또 이번 또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되죠. 이번 한 주 동안 또 가열차게 학습과 우리 개발을 진행을 해서 4월 말까지 목표했던 프로토타입을 작성하는 거. 오픈에이지 플랫폼의 프로토타입, 워킹 프로토타입을 발음이 안 되네.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가열차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